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내가 좀 내려가지 않았어? 그래서 가상 강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랑양초원이라고 해서 양초원에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기도 하고요. 여러 기업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불러주셔서 다행히 강사로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진료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강의도 하고 있는 한의사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학술적인 거, 그다음에 올바른 약초를 체득하게 몸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류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힐링을 하고 또 소통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초원을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쑥 같은 경우에 해풍을 맞는 게 훨씬 더 약효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해풍을 맞는 것과 해풍을 맞지 않는 것의 차이점을 몸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냥 지식이 아니라, 책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얘네들이 처음에 잎부터 시작해서 줄기 열매가 맺고 뿌리를 채취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약초를 이해하는데 완전히 내 몸과 하나 일치되는 느낌이죠. 국립수목원이나 혹은 식물원 같은 데서 약초를 키우는 곳에 가서 약초들을 많은 분들께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걸 할 때 딱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게 있는 게 뭐냐면 약초를 직접 만져보거나 뿌리를 캐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수목원에 있는 거니까 이건 나라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서 실제로 어성초 같은 약초는 어짜가 생선 어짜에다가 성자가 비린내 성자예요. 그래서 생선 비린내 냄새가 실제로 나요. 그거를 직접 내가 느껴봤을 때 아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성초구나, 여기에서 나는 그 향 때문에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데 직접 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많은 분들께 그걸 강의 드리면서 직접 약초를 손으로 만져보고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효능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다들 알면서 즐거워하신단 말이에요. 약초원을 실제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잡초도 캐고 그리고 심어보고 실제로 얘네들이 자라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엄청 힐링이 돼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야, 머리가 너무 맑아져서 좋다. 그걸 하면서 굉장히 편하고 뭔가 이 도시 생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던 것들에서 전환이 되는 마음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들 해요. 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한 번만 경험을 해보시면 진짜 농사가 천하지 대본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그냥 허투루 하는 구호가 아니라 먹거리를 진짜 우리가 제대로 키워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직접 땅에서 캔 걸 드셔보시잖아요. 맛이 완전히 달라요. 쌈을요, 제가 가끔 고기 한 점 올리고 약초 쌈을 해서 먹는 걸 SNS에 올리곤 하지만 이게 향을 전달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 향이 입에 들어갔을 때 그 향은 진짜 다르거든요. 그게 저는 학술적으로는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에 영양소가 그만큼 풍부한 거예요. 밭에서 바로 땅에서 캔 거를요 산화되지 않고 내 입에 바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그 느낌은 진짜 다릅니다. 심지어 라면에만 넣어도요 라면 드시는 분들이 제가 약초로 라면을 해서 드리는데 다들 건강한 라면 먹는 듯한 라면 먹을 때 항상 죄책감 느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렇게 보면 학술적인 거, 그 다음에 올바른 약초를 체득하게 몸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거,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교류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힐링을 하고 또 소통하는 데도 훨씬 더 편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초원 기획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